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군고구마. 군대에서 무선통신으로 알파벳을 전송할 때 사회와는 다르게 알파벳을 읽습니다. 사회에서 알파벳을 읽는 대로 A, B, C, D 이렇게 읽게 되면 무선통신 중에 잡음이나 폭음 등으로 주변에 시끄러운 상황에서 A나 E, B나 D, G나 G, I나 Y, S나 X 이런 문자들은 무선통신간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무선통신을 할 때 알파벳을 어떻게 읽는지 문자별로 약어와 약어의 발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어를 만드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알파벳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가져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단어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단순히 그 약어의 첫 문자가 그 문자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A는 A를 첫 글자로 사용하는 알파, B는 브라보, C는 찰리, D는 델타, E는 에코, F는 폭스트롯, G는 골프. 이렇게 각 단어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선통신을 할 때 약어의 첫 글자가 그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어입니다. A, B, C, D라는 문자를 무선통신을 할 때는 알파, 베타, 찰리, 델타라는 약어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겁니다. 다음은 H입니다. H는 호텔, I는 인디아, J는 줄리엣, K는 킬로, L은 리마, M은 마이크, N은 노벤버, JKLM이라는 문자를 무선통신으로 전송할 때는 JKLM이 아닌 줄리엣 킬로 리마 마이크라고 전송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O는 오스카, P는 파파, Q는 퀘벡, R은 로미오, S는 시에라, T는 탱고, U는 유니폼, QSTU라는 문자를 무선통신할 때는 퀘벡, 시에라, 탱고, 유니폼 이렇게 전송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V는 빅터, W는 위스키, X는 엑스레이, Y는 양키, Z는 줄루, ZZXY라는 문자를 무선통신으로 전송할 때는 줄루줄루, 엑스레이, 양키라고 전송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라는 문자를 무선통신으로 전송할 때는 GOGUMA가 아닌 골프, 오스카, 골프, 유니폼, 마이크, 알파로 전송하면 되고 아미라는 문자를 전송할 때는 ARMY가 아닌 알파, 로미오, 마이크, 양키로 전송하면 됩니다. 라이크를 무선통신으로 전송할 때는 리마, 인디아, 킬로, 에코로 전송하면 되고 쉐어를 전송하고자 할 때는 시에라, 호텔, 알파, 로미오, 에코로 전송하면 됩니다. 군대에서 무선통신을 할 때 알파벳을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군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전화로 이메일을 불러주거나 받아 적을 때 약어를 사용해서 전달을 하면 오해 없이 혼선 없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복습하겠습니다.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폭스트롯, 골프, 호텔, 인디아, 줄리엣, 킬로, 리마, 마이크, 노벤버, 오스카, 파파, 퀘벡, 로미오, 시에라, 탱고, 유니폼, 빅터, 위스키, 엑스레이, 양키, 줄루. 무선통신에서 사용하는 알파벳의 약어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나요? 무선통신 약어를 사용해서 본인의 이름이나 이메일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